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급 문제 3, 그림 효과 중에 배경색을 채우고 필터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완성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시고요. 파일에서 New 새로 열겠습니다. 자, 크기는요, 단위는 픽셀로 바꿔놓으시고요. Width 600, Height 400, Resolution 해상도는 72px/인치, Color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Background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하고 엔터를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지시된 배경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하단, 툴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가 화면에 뜨겠죠? 네, 제시된 색상 지정해 보겠습니다. U, C, F. 네. 두 자리씩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 자, 포그라운드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을 배경 이미지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활용하면 쉬우실 텐데요. 자, 키보드에 Alt 누른 상태에서 Delete나 Backspace 키를 눌러줍니다. 어떠세요? 포그라운드 컬러로 이미지에 불투명하게 채워졌습니다. 네, 배경색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딜리트는 백그라운드 컬러 채우기, Alt 누르고 딜리트는 포그라운드 색상 채우기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된 배경 색상을 백그라운드에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고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이동 도구 사용하셔서요. 이렇게 동시에 이미지가 보이면 무브 툴,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앤 드랍 하실 때 놓기 전에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완성된 이미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를 표시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다운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세팅하는 거는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컨트롤 K,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콤마 그리드 앤 슬라이스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설정하셔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0픽셀 설정하시고요. 서브 디비전스는 1로 하게 되면 자, 100픽셀마다 격자가 하나씩 크게 표시가 되고요. 안에 세분화는 1로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격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와 구별이 되는 밝은 색상에 네, 격자 컬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별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모서리를 쉬프트를 잡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 자,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하는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W나 H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수치를 입력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동하시면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는요, 대부분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의 필터 중에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해라. 제시 조건이 같습니다. 어떤 필터에 하위 메뉴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아티스틱 예술 효과를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설정은 대부분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혹시 기본 설정인데 출력 이미지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조절을 해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 효과에 필터를 적용하고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또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레이어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레이어 마스크죠. 한번 눌러주시면 선택된 레이어 옆에 링크가 걸린 채로 하얀색 네모가 추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되게 되면 타이틀, 도큐멘트의 제목에도요, 현재 선택된 레이어 1번이죠, 콤마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마스크는요, 흑백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컬러가 없고 명도, 밝기만 존재합니다. 자,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워서 아래쪽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래디언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울 겁니다. 자, 여기 키포인트는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는요, 제가 흑백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 포그라운드 클릭해서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보고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빨강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때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 자, 하단에 디폴트 값으로 흰색과 검정 네모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중간에 휘어지는 양방향 화살표 스위치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일 때 Shift X를 누르셔도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서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디언트 툴의 옵션 바를 보시면, 자, 검정에서 흰색으로 진행되는 그래디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디언트 타입은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때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는 노말, 오페스티는 100으로 놓은 상태에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십자 포인터를 배치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격자가 보이기 때문에 격자에 스냅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할 때이 격자 라인에 붙는데요.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수직 45도 수평으로 드래그도 가능합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희미하게, 흐릿하게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드래그. 이때 여러분 드래그하는 길이, 그 다음에 시작되는 지점. 그죠? 보세요.
가로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로죠. 자, 문제에서는 세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세로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때 드래그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각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을 때는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쪽이 지워지나를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듯하게 적용하실 땐 드래그 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시작되는 방향 그리고 길이, 각도 조정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성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